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림천 지킴이 마갈공명. 오늘은 북한산의 관문 의동에서 4.19 민주묘지까지 북한산 둘레길을 소개하겠습니다. 재경저급초학교 총동문회 춘계사냥으로 북한산 우역에 집결하여 출발하였다. 벌써 개천은 봄 소식을 전하고 우리 한상이 즐겁게 못 이루고 있네요. 중간 집결지에 모여 총동문회 회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있다. 의동은 소우 규라는 뜻이다. 제8곡은 이리저리 돌무더기가 늘어져 있다. 삼각산 도당지는 초기 마을에서 삼각산 신령에게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봉황각은 1912년 의암 손뱅이가 세운 건물이다. 사회정신 발원지로 의창 수도원이라고도 부른다. 북한산 둘레길 1구간 소나무 숲길은 북한산에서 가장 많은 소나무를 볼 수 있다. 중간 직결지에서 인원 파악 및 산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회와 절이 함께 나란히 있어요. 산을 보며 늘 그렇게 고요하고 든든한 푸른 힘으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넓은 쉼터에서 막걸리 한 잔에 간식 먹으며 즐거운 대화로 선후배 간의 정을 돈독히 한다. 동기 동창새끼리 모처럼 만나 이야기꽃이 한창이다. 휴식을 끝내고 활기차게 산길을 걷고 있다. 세이천 약수터는 몹쓸 말, 못 들을 말 들었을 때 귀를 닦아 새롭게 정진하자는 큰 뜻이 담긴 옹달샘으로 영혼과 생기를 받았다. 진달래, 눈이 부시네, 저기 낱마디 맷돈마다. 시원한 약수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궁금장은 소나무 벌채와 묘를 쓰는 것을 금한다는 표식이다. 둘레길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라.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라. 봄 농사 준비가 한창이다.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연소구 쉼터이다. 주민들이 탁구도 치며 운동에 열중한다.
대장이 일행을 안내하고 있다. 뒷풀이로 초원 가든에서 능이 백석으로 몸보신도 하고 막걸리 한 잔을 주고받으며 산행의 피로도 풀고 서로에 간 풍성한 대화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빗방울로 신나는 여행, 빗방울은 좋겠다. 곳곳 여행을 할 수 있어서. 국립 4.19 민주묘지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맞선 민주여공들을 모신 묘역이다. 비둘기들이 평화롭게 논일고 있네요. 저급태생으로 전 국회의원이신 박실 선배님을 후배들이 참배하고 있다. 유영봉안소는 4.19 혁명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곳이다. 오늘 제경 저급중학교 총동문회 춘계산행으로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외국지사의 어를 되새겨보고 4.19 정신을 상기해보았으며 고무전령 풍미화를 보며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고 즐거운 대화를 통해 서로와 간의 끈끈한 정을 돈독이 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